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패 없이 빵실하게 부풀어 오르는 계란찜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빵실한 계란찜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재료인 뚝배기와 뚝배기 크기에 맞는 수량으로 계란 4알과 고명으로 사용될 쪽파 한두 뿌리, 그리고 계란 4알에 맞는 물 1/2 컵 100ml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쪽파는 계란찜 완성 후 봉긋 솥은 뜨거운 계란찜 위에 뿌려주기 위해 곱게 쫑쫑 썰어주고 이어 계란 4알은 그릇에 깨놓고 양념을 합니다. 계란 간을 맞춰줄 꽃소금 커피 수저로 3분의 1 티스푼과 멸치 액젓 커피 수저로 1 티스푼 반으로 감칠맛과 간을 함께 합니다. 이어 비린맛을 없애주고 부드럽도록 설탕 커피 수저로 2분의 1 티스푼을 넣어 마구 저어줍니다. 웬만큼 계란이 풀어졌으면 첫 번째 계란 4알에 계란찜이 부풀어 오르기에 딱 알맞는 양의 물 1/2 컵 100ml를 부어 흰자와 노른자가 꼼꼼하게 섞일 수 있도록 열심히 저어줍니다. 두 번째 계란 4알에 계란찜이 부풀어 오르기 위한 뚝배기의 크기는 굳이 말하자면 가로 12cm, 높이 7cm의 자그마한 뚝배기로 준비하고 계란이 눌러붙지 않도록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모두 좋습니다. 소량으로 뚝배기 내부를 코팅해주고 계란찜이 부드럽도록 풀어놓은 계란을 체에 걸러줍니다. 이어 뚝배기 입구 크기에 맞는 속 깊은 그릇을 준비해놓고 가스불을 중강불로 하여 수저를 이용해 바닥을 싹싹 훑어가며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계속 바닥을 긁고 저어가며 끓이다 보면 계란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걸쭉해집니다. 바로 가스불을 가장 약한 불로 줄여놓고 준비해놓은 속 깊은 그릇으로 덮어줍니다. 세 번째 계란 4알에 계란찜이 부풀어 오르기 위한 끓이는 시간은 속 깊은 뚜껑을 닫고 가장 약불에서 끓이다 보면 수증기가 나오면서 수분이 퐁퐁 새어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20초만 더 두고 뚜껑을 열어줍니다. 단 각 가정의 가스불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타는 냄새가 나면 바로 뚜껑을 열어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기름으로 망했지만 조신하게 천천히 취향에 맞는 기름 약간과 쪽파 통깨를 뿌려주면 가운데 숟가락 한번 푹 꽂고 싶은 계란찜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